世界中で勝負できることを目標に JYP のカラーは維持しつつ一段階アップグレードさせたガールズグループを作ろうと思っています。 JYP またここに来てしまったんだなっていう緊張というか、すごくドキドキとワクワクでいっぱいでした。こんなチャンスは多分めったにないチャンスなので、自分はそのデビューの組に絶対入りたいです。激しい競争だなと思って、完璧な姿を見せたいなと思います。必ずデビューできるように負けずに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ます。1位になりたいです。지물사기시작했습니다。これからパッキング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韓国語のこれはなんかメイク落としとか、この説明はいるんか、いるんか、ね、いらんか、でもだって中何入ってるかわからない、うん、そんなコメントいらんよ、ね、もうなぁ、私じゃなくてお母さんがやってたから、シンプーとか飲み水飲み泣き書いてるレッスンで入れる、タオルとか入れちゃおうかな。あとこのネックレス4個集めたら韓国行きが決定してたけど、ボーカルの部分が埋まらなかったので頑張りたいです。憧れの場所で練習させていただけるのが本当にすごく楽しみな気持ちと、デビューができるようにたくさん練習を頑張って実力をもっともっとつけていきたいなって思ってます。 I love you. I'm really gonna miss you, sweetie. I love you so much. Bye bye. もちゃん、いつもいってらっしゃい。あるんですけど、すごく楽しみです。あ、なんか本当にいよいよ韓国の合宿が始まるんだなと実感が湧いてます。寒い。やば、お願いします。見えるよ、すげえ、すげえ、なえ、すごい、これ見えてる、見えてる、イエーイ。私だけの、私的な。やばい。すごいよ、韓国だよ。めっちゃ韓国じゃん。ね、初めて。初めて。まず海外が初めて。あ、一緒に。あ、本当？入国審査とかさ。そうそうそう。え、今日会うかな、パクジンにも。え、会うやろ、そら。会うかな。うん。今日？あんの？だって今から行くやん。あ、そっか。めっちゃ。今さちょっと汗が出てくる。ちょっと緊張。あ、これだ。あ、これだ。ほらね。やば。やば。え？やば。え？やば。え、あれ出てきたの？え、あれは何？やばいね、緊張。緊張。緊張へよ。
え、JYP ってちゃんと書いてある。すごい。すごい。うわー、やばい。うわー、着いた。やばいね。降ります。はい。すごいな。バイバイ。うわ、すごい。やばい。JYP さんのその会社に来たんやなっていう実感が湧いて、すごくドキドキとワクワクでいっぱいでした。始まったんだなっていう思いと緊張と不安と楽しみが多分混じってたんだと思います。これからあの JYP で一番長い時間を過ごすところを紹介します。うわ、ここが団体レッスンとか、まあ、いろいろ授業をここで受けるダンスルームです。個別のボーカル室があって、個人の練習またはレッスンを受ける部屋になります。この小さいエレベーターでも体にいい空気。この会はレコーディング室です。パクさんが尊敬するアーティストさんのコンセプトで全部部屋が作られて、こんなに設備が整っていろんなことにすごく気を配ってもらってる環境で練習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本当に嬉しいし、6ヶ月間いいことをたくさん吸収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ここに来てください。 JYP のオーガニック食堂です。ここで作られている料理は全部オーガニックで作られてます。はな、どぅせ、いただきます。美味しそう。うん。よくよも。うまい。骨付き？うん。ありがとうね。何が？これ食べた。食堂を楽しみにしてたので食べれて嬉しかったです。こんなところで練習させていただけることが本当にありがたいことですし、自分の力物になれるようにたくさん頑張りたいなって思います。シーズン2는어떤프로젝트인가요?시즌1은가능성이보이는친구들을찾는과정이었다면이제시즌2는데뷔할실력이되는지안되는지를판가름하는과정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이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에 뽑혀서 왔다는 것은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부터 그 가능성을 누가 실력으로성장시킬수있는지그게시즌2의관건이죠.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うして韓国でまた会えて本当に嬉しいです。ここまで来るのは本当に大変だったと思います。お互いに拍手してください。皆さんが知っている JYP の全てのアーティストがこの場所で成長してスターになりました。だから皆さんもJYP を輝かせる次のアーティストになってください。はい。그리고
아쉽지만 여러분들 사이에 한 명이 지금 안 보이죠? 스즈상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트레이닝 기간부터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해와서 아쉽지만 스즈상 없이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東京合宿が終わってから、自分が本当にアイドルになりたいのかとか、ちょっと思ったりとか、その東京合宿で会ったみんなが、私よりも比べ物にならないくらいレベルが高くて、私がこの子たちについていけるのかっていう不安とかもあって、で、結構悩んだりしたんですけど、自分の気持ちまだ定まってなかったし、 今もまだちょっと不安みたいなのがあって、で、韓国合宿に行けなくなってしまった子たちにもすごい申し訳ないし、見てる方もすごい残念な気持ちになるから、本当に申し訳ないって気持ちしか今はないです。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춤 실력, 노래 실력 모든 것이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받게 될 겁니다. 노래, 춤, 스타성, 인격. 그 네 가지 심사 기준이 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니즈 펜던트 목걸이에 하나씩 보석을 추가해서 총 8개가 채워져야만 최종 데뷔 멤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트레이닝 기간 중에 태도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절대로 최종 데뷔 멤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ここから戦いが始まるなってすごく実感しました。 アップグレードできるかなっていう不安をすごい感じたんですけど、 自分が精一杯頑張るしかないなと思ってすごくやる気が出ました。 일생 頑張って 절대に 4つ またもらいたいと思ってます。 1つ目の 미션은 個人 레벨 테스트です。 레벨 테스트가 終わったら 13人の 順位が 決まります。 2回 最下位になったら 残念ですけど、 辛くです。やっぱりサバイバルだなって感じました。すごく残酷だな。絶対最下位2回にはなりたくないなと思いました。13位だけは避けて頑張っていきたいって思ってます。各自自分の実力を見せてください。 後悔なく自分の今出せる力をすべて半年間ぶつけて頑張って今までもこれからも頑張ってきたので完璧な姿を見せたいなと思いました。 오예 yeah,
あ、見て。もう、ね、待って。ね、待って待って待って。リマリマリマ。何？何？違うね。何？持ってきたの？怖すぎなんだろ。え、ちょっとクリスマス気分を味わわなきゃと思って。ね、最高！ねえ、ちょっと私も持ってきてよ。あ、ちょっとこれ貸してあげるよ。オッケー。オッケー。消せ。あ、最高すぎ。はい。最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動いたね。動いた。え、おお。すごいさ、ミヒミヒ、ね、カメラが動く。そうなの、動くみたい。話してるみたい。こんにちは。なんかマスクしてる。初めて見た。え、結構すごい。あ、全然分かんない。あの、興味ないっぽい。興味ない。興味ない。最後。反応してくれ。6ヶ月もさ、このメンバーで生活するわけじゃん。なんか、別れるのが悲しくなっちゃうよね。そうやね。ちょっと、最後は辛そう。でもさ、うん。その再会2回になったら、そう、起きちゃうんだよね。あれもあるじゃん。うん、ちょっとね。頑張ろう。本当に落ちたくない。うん。ここまで来たからさ。ああ、明日からここで自分が半年間頑張って成長して場所なんだ、掴めるように頑張る場所なんだって考えたら、本当に一気に今日で実感がわっと湧いてきて、緊張すごいするんですけど、13人と一緒にいてすごいそんな不安も吹き飛ばされるような気分で、これからみんなでデビューできるように、自分も落ちずにみんなも落ちずに、ね、みんなで高め合って練習できたらいいなって思いました。みんなの追い上げがすごくて、なので私の実力が埋もれないかが心配で、全員がデビューできるとは限らないので、1位を取りたいです。1位を取りたい気持ちはあります。勝ちたいなと思います。私は一回もこんなステージ見たことがなくって、緊張が止まらないです。ドキドキが止まらない。舞台の上でパフォーマンスできることがずっと夢でもあったので、それが叶う第一歩だなって思って、すごい楽しみと緊張が混ざってます。이제는제가13명의실력을다알잖아요。그렇기때문에단순히오늘그들의실력을평가하는것이아니라한달간의교육기간동안얼마큼늘었는지를이제냉정하게판별할수가있어서
과연 거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기준에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코딩노 레벨을 테스트노 중이요. 바쁘시마스. 2階, 3階 になったら 残念ですけど 脱落です. 이건 뭐 무대가 가스들 서는 무대인데요. 애들 완전히 떨어버릴 것 같은데. 애들 그냥 울 것 같은데 올라와서 긴장돼서. 예, 할까요? 하지마 마셔. このように大きいステージは初めてですよね。はい。本当に緊張すると思います。このようにステージに立つのがみんなの夢だったから楽しんでください。はい。じゃあやってみましょう。 頑張ろうな。 トップバッターは誰ですか? 本当に緊張すると思います。 頑張ってください。 頑張って。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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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리오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지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게 美しすぎる. 이런 무대도 이제 처음 서봤을 텐데 하필이면 또 첫 번째 참가자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떨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大丈夫です. 大丈夫です. 그럼 오늘 부를 노래는? 유빈さんの 순녀를 歌わせていただきます. 리오 양이 원래 락킹 댄스 했었죠? 하이. 락킹 댄스랑 이 숙녀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인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今回その「すんにょ」っていう曲は結構レトロな感じで子供っぽく見せたくないというか ちゃんとまだ見た目とかはまだ子供なんですけど、ダンスでその大人な雰囲気を出せるように。あ、私、よくね、プロジェクションでしょ。 私なかなかその踊る時の足の癖がちょっとなかなか治らなくて。今度一曲で唱えますか。はい。 문장이랑 가사랑 뭐 발음 다
훨씬 좋아졌어. 근데 아직도 너무 안 좋은 게 문제예요. 대모시까지 마동. 네. 네. 어. 이거야, 지금 박자가 다 늘어지는 이유가 사람 뭐 때문이라 그랬지? 거기? 그래, 숨 쉬는 박자가 안 맞으니까 노래가 다 비틀린다 그랬잖아. 거기. But, 분주한니 도시는, 도시는, 도시는. 왜 이렇게 어려워? 사실 한두 개 아니고 전체적으로 엄청 너무 안 좋은 거야. 박자도 네.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기야. 네. 감사합니다. 이만 엄마마자 다른 전전 지분이 지시면 못했대 나이씨. 겨우 맞췄어. 아무리 음악을 읽어나이 것도 뭐 없대. 좀더 나이트 심었던 시간 뭐 아때. 근데 지분은 고난다로가. 난데 고유 후니 시간 되기냐 이날로가. 난데 지분 지심 못했나 이날로가. ダンス 中途半端なままじゃ絶対にダメだから、もう自分を追い詰めて追い詰めてっていうか、自分をもっと自分の見せ方をもっと研究して、本当に頑張るしかないですよね。本当に。な、る、る、お、お、なる、そうそうそう。 날 알고 싶나요? 야또 우다가 지가이즈니 우다리오니 매주 시대 무슨 대면은 우다리는 간바떼 댄스 だけじゃなくて 우다모 성장했다네 って言って もらえるように 精一杯 자신의 고생을 다해서 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솔직히 잘 상상이 안 됩니다. 리오라는 친구가 춤을 좀 남자들이 많이 추는 춤을 오래 춘 것 같아요. 그런데 숙녀는 사실 굉장히 여성스러운 동작들을 많이 보여야 되는 거여서 어떻게 할지 상상이 안 돼. 표정도 춤도 잘하면 깜짝 놀랄 것 같고요. 반면 동시에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무대는 뭐 이 정도 규모일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갖춰진 무대 서본 적이 많이 있어요? こういうしっかりとした舞台っていうのは初めてです.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한 이유는 이렇게 자기를 꾸민 게 또 이런 스테이지에 선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일단 노래하기 전에 그냥 저랑 얘기할 때 그 서 있는 모습이 어색하지가 않고 그 표정도 나 이거 감당하기에 벅차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게 일단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 맞아, 나는 이러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 참가자가 락킹 쳤던 참가자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 정도로 춤은 완벽하게 췄어요. 정말 잘 췄어요. 이 춤 팔다리를 거의 하나도 안 쓰고 몸의 움직임만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쳐야 되는 춤인데 그걸 굉장히 잘 췄어요. 그것도 그냥 잘 춘 게 아니라 리오만의 느낌으로 잘 췄어요.
자, 그런데 음정이 너무 불안해요. 노래 부르면서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하이시데마스. 리오 양은 다음 평가 때 음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거 위주로 볼 거예요. 하이. 오스카레사마데시타. 아리가토고자이마시타. 오스카레. 요크 가마스타. 次の 参加者. 하이. 하이. 하이 도저. 예상해보는 1등은 누굴까요? 다들 몸 상태가 최상이고 똑같이 열심히 준비했다고 가정한다면 아까리암 최고의 무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실력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몸 상태가 건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리です. 요로시코오네가이시마스. 사실 아까리양 생각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건강인데 몸 상태는 어때요? 이마와 다이조부です. 아, 요까타です. 감사합니다. 最初の方は扁桃腺の摘出手術をして扁桃腺の手術をした時に常に寝たきりとか 베드の上から動けないことがあって体力が落ちてたんですけど、お兄ちゃんと一緒に縄跳びをしたりして体力作りは頑張っていました。 グッバイベイビーを通してずっと明るい性格でいたんですけど、クールでかっこいいところも見せられると表現できたらなと思います。 이대로 사라져 주는 거야. 피치 안 맞아. 어? 어, 마지막에 음정 왜 그래? 아니 제대로 해봐야지 음정. 정확한 힘이 없으니까 음정이 계속 안 맞아. 배에 너무 힘이 없어. 私にとって思いました。私はやっぱ筋肉とか体力がまだ全然ないので、もっともっと体力をつけてぶれない歌にしたりとか、ダンスをしっかり止めるとか、そういうメリハリのあるダンスをできるように頑張ろうと思います。
明かり終わり。全然カリスマがない。する前に絶対する。ずっと歌って踊ってると声がだんだん息が上がってきて震えたりするので後半が心配です。やってみましょう。はい。오늘 이 방송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제일 기대되는 친구 꼽아보라고 해서 제가 꼽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까리예요. 이유는 지역 오디션 때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합숙 기간 때는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고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걸 알고 오히려 이제는 건강하니까 오늘 무대를 굉장히 기대하게 됐어요. 오늘 역시 지역 오디션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지역 오디션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딱 가능성만 보이는? 뭐가 하나도 성장한 게 없고 나아진 게 안 보여요. 춤은 겨우 외워서 그냥 흉내내는 정도였고요. 음정은 뭐 조금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성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이 불안하고 기본도 너무 흔들립니다. 발성 자체가. 제가 기대가 커서 그런지 정말 많이 아쉽네요. 예. 다음번에는 좀 제가 지역 오디션 때 본 그 가능성이 좀 실제로 무대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연습만 하면 또 열심히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하면 바로바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하이. 하이, 오츠카레 사마 데시타. 감사합니다. 次の参加者。はい。はい。頑張って。あ、みーちゃんですか。はい、どうぞ。こんにちは、みーひです。お願いします。굉장히다른느낌인데오늘
뭘 준비했길래 그렇죠? 원더걸스 산의 노바디를 준비했습니다. 노바디를 준비했습니다.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今までの合宿の時とかオーディションの時にいっぱい可愛いコンセプトで元気で明るいコンセプトをたくさん見せてきたので今回はちょっと違う私を見ていただけたらいいなと思って準備しました。 누네꽃도 슬픈 노래긴 해요. 근데 그걸 부를 때 슬픈 느낌이 어떤 슬픈 느낌이었냐면 어떤 소녀가 슬픈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노바디는 약간 여자가 슬픈 느낌이잖아요. 그거 연습해 보니까 어때? 좀 어렵지 않았어요? 잘 돼요? 일단은 불러보자. 네.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nobody. 여기 난 다른 사람은 싫어 여기 나오잖아. 여기 부분이랑 노바리 노바리 버추랑 느낌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여기가 조금 더 슬픈 느낌이 더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가 너무 느낌이 똑같아서 네. 왜 날 밀어내려고 하니 자꾸 여기도 약간 날 밀어내려고 하니 자꾸 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 여기 이 세 개도 난 찍고 난 싫은데 왜 날 밀었네 좀 더 막 애절한 슬픈 느낌이 조금 더 나와야 돼 더 감정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何回も歌を聴いてもやっぱりやったことがない経験の歌で感情をつかむのがすごい難しかったので 紙に一回歌詞を全部書いてみて、その隣に歌とか聞いて自分なりに解釈した感情を書いて書きました。 今回はちょっと悲しい歌なので、恋愛ものの悲しい映画を見て、それで自分ももっと感情移入できるように頑張りました。 아 오늘 왠지 미가 잘할 것 같아. 왜냐하면 2위 할 때, 3위 할 때 표정이 안 좋았어. 보여요? 욕심이지. 난 1심. 그게 미운 욕심은 아니었어. 미운 욕심이 아니라 진짜 잘하고 싶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믿고 그 특별하다는 걸 내가 꼭 세상에 증명할 테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희한테서 그게 보였다니까. 내가 얼마나 특별한데 난 2위하고 3위야 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게 보였어요. 야또 마셔. 안녕하십니까.
끝났어요? 아, 너무 빨리 끝나는데. 노래 딱 한 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줄 불렀을 때 그냥 이거 줄려 그랬어요. 그냥 이거 줄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설령 실수를 한다고 해도 줄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수는커녕 점점 더 잘 불렀어요. 춤도 완벽했고 노래도 완벽했고 감정 전달 뭐 이게 지금 연습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가수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뭐 전혀 연습생 같지 않았어요. 다른 회사 연습생이었으면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뺏어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 歌もうまくて輝いてたのでパフォーマンスを見た時に私も鳥肌が立つぐらいまたいつもと違ったミヒを見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今日はいい舞台だったです。 너무 잘했네. 진짜 잘했어. 감사합니다. 신사기중화 세천어 간호세데스. 노래, 춤 모두 놀랍게 성장하고 있어요.